힘들고 아까우실 텐데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가 정말 비상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녀준 전 장관님하고 전심을 같이 했는데 역시 그분도 제일 큰 걱정이 경제 문제, 민생 문제더군요. 지금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경제 핏줄,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 지방경제, 골목경제, 서민경제 이 부분 소상공인들이 맡고 있는 영역들인데 주로 이곳이 정말로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혈류가 멈춰가지고 괴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들 정도입니다. 지금 통계에 관한 얘기들이야 뭐 너무 어려워서 더 굳이 얘기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대책을 뭔가 어려우면 정부가 대책을 내는 게 당연한데 그게 정부의 책무인데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문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생각을 해보니까 무관심한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는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골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소위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는데 이렇게 큰 돈 안 들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왜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소비 쿠폰 지급을 좀 하자. 소위 민생회복지원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용하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국가 정책 연구기관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좀 일부라도 선별적으로라도 하자. 차등을 해서라도 하자. 이게 투자 대비 재정 효율이 매우 높다.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그리고 문제는 일선에 있는 우리 어려운 서민들, 서민들의 소득 지원 효과 더하기, 경제 활성화 더하기, 소상공인 지원 효과. 이게 아주 중첩적으로 있는 정책인데 하자고 지금 해도 영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지역화폐라도 좀 발행을 좀 늘려보자라고 하는데 역시 반응은 별로예요. 경제의 핵심은 순환이고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이 사람으로 치면 경제도 생태계인데 심장 튼튼하고 머리 깨끗하면 뭐합니까? 손발이 다 피가 안 통해가지고 썩어 들어가면 결국 죽죠. 이 소상공인을 포함한 골목경제, 서민경제가 살아야 나라경제도 튼튼해지는데 이 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 자체가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오늘 이런 간담회들을 통해서 정부 당국자들이 좀 아, 이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이렇게 어려운 지경이 처해 있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함께 어쨌든 좀 더 나은 경제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 그 전에 제안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제가 이 검토 보고서도 제가 미리 좀 봤는데 주로 제기할 문제점들이잖아요. 이런 개별적 구체적인 얘기는 이따가 하고 전체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얘기들은 좀 자유롭게 지금 두 분만 하고 아마 빠지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 방송도 있고 하니까. 예. 일단은 좀 비공개로 하실 말씀을 좀 남겨놓고 개별적인 거. 예. 전체가 공통적인 얘기들은 하실 말씀 안 할 거예요, 아마. 공개적으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공개적인 받는 시간 좀 늘려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예.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예. 현재는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안들은 이따가 몰아서 좀 한꺼번에 좀 하도록 하고 또 미리 또 말씀을 하신 걸 또 우리 정책위 위해서 검토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적으로 좀 설명하기로 하고 공통과제, 공통현안, 공통관심사 중심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꼭 하시도록 하시죠.